윤석열 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서 강한 기세를 느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운이 따를 것입니다. 조금 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천천히 해나가십시오. 저는 이번에 김기현 의원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역시 강한 운세를 느꼈습니다. 김 의원님, 제가 확률 100%인 거 아시죠? 반드시 김 의원님은 다음 대표가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비정치인으로서 이 정치계에서 온갖 풍설을 다 겪어보신 이 정객들이 계신데 제가 감히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또 오늘 우리 젊은 언론인들이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이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은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계획해 나가는 점을 말씀을 소상히 하셨습니다. 저는 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역사적인 정당성, 역사적인 당위성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삼국지에 천하 삼권지계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갈량이 유비의 삼고초리에 감옥에서 출사를 하며 처음으로 세운 계책이 천하 삼권지계입니다. 촉위촉한의 세 개의 나라로 정립해서 그 다음에 힘을 길러 천하를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빗대어서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은 이해찬 전 대표의 천하 이분지계가 있습니다. 국민을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서 없는 자의 동조자를 합하면은 선거에서 자기들이 항상 필승할 것이다. 그래서 20년 나아가서 50년의 장기 집권론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천하 이분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세출의 영웅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천하 이분제계를 과감하게 깨어버렸습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에 우리 그 정치계에서 정설로 되어 온 정권 10년 주기설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총선이 대단히 문제겠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은 여러분 생각해도 싫죠. 그러면 바로 정권은 대권은 또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번에는 20년 50년의 장기 집권을 반드시 획책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미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렇게 내년 총선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총선에 우리가 올인해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과 이 대통령실이 연합해야 이 총선을 이길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당대표가 어느 분이 되셔야 할 것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대체하고서는 어떤 분도 그 역할을 대통령과 연합해서 이 보수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의원께서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윤석열 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서 강한 기세를 느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운이 따를 것입니다. 조금 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천천히 해나가십시오. 저는 이번에 김기현 의원께서 저한테 말씀을 그 하실 때 역시 강한 운세를 느꼈습니다. 김 의원님, 제가 확률 100%인 거 아시죠? 반드시 김 의원님은 당대표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실 수가 되시고 또 그렇게 되셔야 한다는 이 당위성에 제가 감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짧은 이 소견을 감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그 죄송하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본회장으로서 감사히 진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